지성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대인역 임성훈이에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성이죠. 지금 여기 풍납토성인데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송파구청에서 풍납토성, 몽촌토성, 그리고 방이동 구분하고 속천동 구분 이 네 가지를 묶어서 한성 백제왕도길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지 꽤 됐는데 사실 그리고 저도 몇 번 그 막 방송도 했었는데 그때 아마 겨울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이 가기 전에 한번 한성 백제왕도길을 촬영을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풍납토성 천호대교 입구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천호대로 천호사거리에 지하차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천호사거리가 지하차도가 없어졌어요. 지하차도가 없어지고 그 신설동역에서 하남까지 이제 천호대로가 중앙 버스 전용차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아차산역부터 이 천호사거리까지는 전용차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천호사거리 지하차도로 헐고 그 다음에 그 광나루 고갯길 거기를 아차산 고갯길을 이제 거기를 이제 터널로 확장을 하면서 천호대로의 모든 구간이 버스 전용차로가 이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 지하차도가 원래 하나 있었는데 저 첫 직장 강동구였거든요. 길동사거리 쪽에. 근데 길동사거리 쪽 다니면서 여기를 맨날 봤는데 그 여기 천호사거리 지하차도가 없어지니까 좀 이게 세월의 흐름이 해서 어쨌든 이제 슬슬 여기서 걸어 가볼 거예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가면서 시작할 건데 그 이 천호사거리는 네, 천호사거리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코스예요. 풍납토성은 먼저. 그래서 풍납토성은 남쪽에서 북쪽, 아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몽촌토성은 그냥 한번 쭉 가로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공원이 올림픽공원에서 이제 고분군 따라가는 길을 이제 가랑로라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제가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보통 이 토성이 아무래도 이제 풀을 안 깎고 뭐 아마 깎는 사람이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풀이 덮여 있는데 원래는 줄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이 성의 줄기가. 그런데 이제 그 풍납토성이 발굴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1990년대쯤에 발굴이 됐나?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 풍납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 풍납동이 그 만들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그냥 풍납동 거주지 집 짓다가 발굴이 된 게 풍납토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풍납토성이 이 일부 구간이 지금 그 줄기가 끊겨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줄기를 복원하는 작업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줄기가 끊겨 있는 토성의 줄기가 끊겨 있는 이곳이 이제 지금 아마 한 집 두 집 조금씩 그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나간 집들은 철거를 하고 이제 그 토성 줄기를 복원하는 작업을 그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여기부터는 그 성 줄기가 연결이 돼 있어요. 성 줄기가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성 줄기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돼 있어. 걸어갈 수 있게 그 공원길을 형성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풍납토성의 규모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그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몽촌토성보다는 이 풍납토성의 길이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학자들은 이제 그 한성백제 시절 그러니까 그 이제 백제 초기 도읍이었던 토성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그 아직 발굴이 진행 중인 쪽이 있거든요. 저기 올림픽대교 쪽 그 근처 가면
발굴이 진행 중인 그 곳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곳이 하필이면 그 삼표 산업이 공장이 입주를 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삼표 산업이 공장 입주하면서 그 공장 인근에 이제 거주지가 형성된 게 지금의 이 풍납동이에요. 지금 이제 풍납동인데, 그래서 이제 풍납동 같은 경우는 이제 철거하는 집들에 대한 대책 문제도 지금 몰라 대책은 어떻게 좀 그 그래서 이제 그 옮길 집이 마련된 분들은 이제 이동을 하시고 그런 집들은 철거를 하고, 그럼 이제 그 철거된 곳들이 완료가 되면 성줄기를 다시 입고, 그렇게 해서 아마 복원 작업은 이건 제 예상인데 제가 30대일 땐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요, 이게 중간에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중간에 도로로 인해서 끊어져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풍성로고, 풍성로가 하나 있고 저기 성안로인가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이 두 군데의 길을 건너면 이제 좀 여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 여기까지는 이제 저기 풍납도 안에 있는 주민들 그 또 섬 밖으로 나갈 길은 있어야 할지.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구역에 이제 풍성로라든지 성안로라든지 그 이런 도로들은 아마 이 토성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관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관문이었으니까 길이 연결되어 있겠지. 여기 풍납동 토성은요, 이제 1925년일 거예요. 을중년에 이제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원래 한강의 본류는 우리가 아는 석촌호수 있죠. 그 석촌호수 쪽이 원래 본류예요. 석촌호수 쪽이 원래 본류였고, 이제 그 위에가 신천이 원래 그 지천으로 잠깐 있었는데, 을중년 대홍수 때 오히려 이 이제 신천 쪽으로 볼 이제 한강물이 빗물이 그냥 샥 쓸려 버리면서 그 지금의 한강 본류가 그렇게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석촌호수는 이제 빗물이 개고나니까 그 물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강물의 흐름이 바뀌기 전 흐름, 원래 한강 본류가 지금의 석촌호수고 지금의 한강 흐름은 지금 그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전경 사진이 있지만 그 여기 쪽에 지금 아직 그 발굴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여기는 이제 그 삼표 기업이 있어요. 삼표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발굴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여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줄기가 끊겨 있죠. 제가 아까 지나왔던 곳. 여기가 이제 천호 사거리. 이렇게 이제 토성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여기 이제 강 쪽으로는, 여긴 강이니까 그 강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둘러싸서 방어를 했고, 여기가 이제 토성로, 그리고 여기가 아마 풍성로일 거예요. 여기가 풍성로, 그리고 여기 중간에 골목길이 하나 더 있고, 그렇게 이제 이 세 길 정도가 이제 그 토성 안을 드나들 수 있는 성문이었다, 그렇게 이제 그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90년대에 발굴이 되면서 그 현재는 그 성벽 복원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좀 그 철거가 안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아파트들은 그 가만히 있는 거고, 이제 여기 성 줄기 안에 있는, 그래서 여기 아파트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여기 집들을 만들 때는 뭔가 깊게 안 팠으니까. 그래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특히 이 자리는 이제 철거 대체 철거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온전히 복원이 되면 그냥 뭐 이런 모습일 거예요. 네. 그냥 이런 모습일 거고, 지금 이제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서울 아산병원에 이제 상주하는 그 3교대 근무잖아요. 아산병원이. 그래서 3교대 하는 그 직원들이 저기서 여기서 그 올림픽 대교 밑으로 그 횡단할 수 있는 그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그 여기서 지내면서 저기 아산병원으로 출퇴근하는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기 앞에 가면 이게 아산병원 그 약국들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직 복원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성벽은 이렇게 쌓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발굴이 끝나면 이 성을 그 덮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 만들었다고 해요. 전토하고 모래하고 혼합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쌓으면 이게 빗물에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이렇게 축조를 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저 위에 걸어다니라고 만든 길은 아닐 텐데 저기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네.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풍납동 토성의 제일 남쪽 지점인 네, 강동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쭉 가가지고 그 이제 강동대로를 통해서 그 올림픽공원 몽촌토성으로 넘어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보이는 곳은 올림픽파크텔. 저쪽이 풍납토성이에요. 저쪽이 풍납토성이고 여기 올림픽파크텔, 그리고 여기 대한체육회, 저기가 이제 정문이라 할 수 있는 평화의 문,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몽촌토성. 몽촌토성은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데 사실 이 길이 이제 올림픽공원 안에서 가장 험한 길이에요. 큰 길 중에선 여기가 제일 험하고요. 그래서 몽촌토성은 네, 보통 지금 햇빛이 가려져서 그런데 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올림픽공원 안에 토성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성내천이거든요. 이 성내천의 물길을 이용을 해서 몽촌 해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해자는 이제 적들이 그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함정을 파놓은 약간 해자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 골프할 때 그 해저드 있죠? 그게 이 해자라고 하는 말이 그 이제 한자어예요. 네.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풍납토성보다는 규모가 좀 작죠? 지금 자세히 보면 지금 나무에 가려져 있는데 저 앞에가 해자가 파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토성이 이렇게 지금 반달 모양으로 감싸고 있죠. 뭐 그래서 어떻게든 뭐 해자를 건너서 뭐 적군이 올 수도 있어. 적군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반원으로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여기까지 오는 적들을 일제히 선면에서 협공해서 네, 선멸할 수 있게 토성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몽촌 해자가 이 서쪽으로 나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 몽촌 토성이 그 이제 백제, 한성백제 서쪽이면 인천 앞바다예요. 그러니까 서쪽 바다를 통해서 쳐들어오는 적, 일종의 해적이죠. 당시에는 일종의 해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풍납토성에 앞서서 그 이곳을 거치게끔 해서 만들어진 토성이 바로 이 몽촌 토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나저나 저기 신천동 잠실동, 와 저기 으리으리하네요. 올림픽공원의 이 서쪽은 그 뭐냐 몽촌토성으로 그 있는 곳이긴 한데, 서쪽은 몽촌토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구역이 이제 각종 스포츠 행사를 위한 경기장으로 조성이 돼 있어요. 그렇고 이제 나머지 구역들은 사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경기장 뭐 이런 것도 열리지 않고, 물론 뭐 이런 그래 핸드볼 경기장 이거는 그 실내 스포츠도 이거 겨울 스포츠잖아. 겨울 스포츠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겨울 스포츠들이 근데 사실 그 밀폐된 공간에서 또 감염될 위험이 더 크잖아요. 사실 그건 좀 우려되기는 해요. 나도 우려스럽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거지. 좀 이게 그 원래 올해 열려야 되는 올림픽이 내년으로 1년 늦춰졌잖아요. 대회 이름 그대로 2020 도쿄 올림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여기 올림픽 공원 오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래는 올해 했어야 되는데,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저는 지금 평화의 문으로 나왔어요. 평화의 문으로 나온 이유는 원래는 저기 한성백제역 쪽에 남 2문인가? 그쪽에서 가랑로라는 길을 이용해서 방이동 그리고 석촌동 그 부분으로 그 길을 이용해서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네 다른 잡힌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촬영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촬영은 네 다음번 낮에 이곳에 다시 와가지고 한성백제역부터 촬영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 네 강남 쪽에 18시까지 가봐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사실 그 지난번에 여기 몽촌터선까지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제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그 강남으로 넘어가야 돼가지고 거기서 촬영을 끝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림픽공원 안에서 촬영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어요.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몽촌 해자 그 서쪽 인천 앞바다 쪽에서 이제 침공해오는 적들을 해자로 1차 방어를 하는 그곳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코스, 이제 다음 코스는요 이제 한성백제 토성들은 끝났어요. 토성들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제 시대의 고분들로 넘어가는 건데, 이제 고분들로 넘어가는 길은 이제 그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처럼 그 뭔가 그렇게 뭔가 녹지대로 이어진 그런 길은 아니에요. 녹지대로 이어진 길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도로들을 이용을 해서 그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지하철을 타고 가실 거면 이쪽 이 길로 이제 소마미술관 이쪽 옆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 나가면 남사문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 남사문은 이제 그 앞에 이제 사거리가 있죠. 남사문 사거리가 그 9호선 한성백제역이 들어와 있어요. 그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실 분은 이제 한성백제역에서 그 일반열차로 송파나루역으로 한역 이동하고 하면, 사실 송파나루역에서 좀 많이 걸어야지 방이동 백제고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석촌동 백제고분은 석촌역하고 석촌고분역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실 이 구간 고분구는 9호선 열차를 이동하는 것보다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걸 추천을 할게요. 왜냐면 중간에 송파나루역에서 일반 열차가 급행 열차를 먼저 보내고 가는 역이라서 거기가 정차 시간이 무지하게 길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구간에서 백제 고분을 따라서 열차를 타고 9호선 열차를 타고 백제 고분을 따라 이동한다는 건 사실 비추예요. 타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거든. 차라리 뭐 지상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경로 어디냐면요, 이제 몽촌토성에서 한성백제
한성백제 왕도길을 계속 이용을 하실 분들은 지금 저 뒤에가 남 이문이거든요. 남 이문에서 나와서 지금 요 옆에 학교가 있고 지금 여기 딱 그 신호등 없는 삼거리가 있을 거예요. 이 가랑로라는 조그만 도로가 있거든요. 이 가랑로? 이 가랑로가 이제 서쪽에 그 야구로 유명한 그 배명고등학교인가? 거기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시면 돼요. 사실 여기가 그 남삼은 한성백제역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한성백제박물관하고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길인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백제 고분으로 가는 왕도길은요, 이 가랑로라는 도로를 따라서 그냥 쭉 직진하시면 돼요. 그냥 쭉 직진하다 보면요, 이제 그 오금로라는 도로랑 그 사거리 겹치는 그 사거리가 이제 방이동 고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을 쭉 가다가 이제 가락 본동시장에서 조금 이제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이제 석촌동 고분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방이동 고분에 들어왔는데, 아니 저기 이쪽으로 계단 올라오는데 이거 나무 높이 엄청 낮아. 네, 머리 조심하고요. 뭐 다행히 뭐 뇌진탕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오른쪽부터 그냥 한번 쭉 돌아볼게요. 여기는 뭐 사실 고분군은 뭐 그렇게 특별히 볼 건 없어. 특별히 볼 건 없고 그냥 이제 그 고대 왕들의 무덤이다. 근데 이제 방이동 고분하고 석촌동 고분의 차이는 그 고분이 조성된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네요. 시기가 다르고 또 양식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찾아온 거예요. 이제 여기 방이동 고분 사적 270호인데 여기는 사실 그 그냥 좀 네 그냥 뭐 다른 뭐 장식 없이 이렇게 흙으로 다 덮은 거예요. 흙으로 다 덮었는데 여기 이제 그 원래 여기에 고분은 더 많았는데 이제 8기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뭐냐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설명이 있는데, 그쵸, 그냥 여기 굴 파놓고 그 거기에다 이제 관을 그 굴 방을 만들어 놓고 관을 묻어 놓고 그 다음에 흙으로 메운 거예요. 물론 여기 처음에는 이음길이 있었고 나중에는 그래서 그 근데 이음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그냥 흙으로 다 똑같이 덮어버린 거야. 그렇고요. 사실 여기 방이동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백제 고분 중에 하나기는 해요. 하나기는 한데 그 백제인들이 무덤으로 쓰다가 약간 그 신라 진흥왕 시대 때 이 지역을 차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때 신라 사람들도 여기를 무덤으로 썼을 것이다, 약간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조 시기가 아무래도 그 백제 초기 시절은 아닐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고 있고, 이제 백제 굴식 돌방 무덤이 사실 좀 여러 군데에서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백제 왕실에서 썼을 묘역일 수도 있다. 근데 백제 왕실의 묘역이었다면 보통 이곳에 고분을 썼을 시대는 일단은 최소 개로왕이 죽기 전이었겠죠. 개로왕 때 한성이 고구려한테 함락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 시대 전에 잠깐 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후 이제 백제 무령왕 성왕 시대 때 여기까지 다시 와요. 다시 왔을 때 잠깐 쓰고 그 다음에 그 성왕 시대 때 이제 진흥왕이 다시 뺐죠. 성왕이 전사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신라가 이곳을 차지를 하는데, 이 시대를 아마 그 교차를 해가지고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요. 일단은 그리고 그게 나름 뒷받침이 되는 게 신라의 고분들이 양식이 그냥 이렇게 무덤이에요. 그런 것도 그렇고 나중에 내가 경주 가서 한번 또 그런 얘기를 좀 할 가능성이 있는데 경주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석촌동하고는 고분이 너무 양식이 달라. 그래서 이 방이동 고분은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방이동 고분은요 이제 석촌동 고분하고는 다르게 약간 좀 능선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석촌동 고분은 거기가 이제 백제 고분로 그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진짜 그냥 동서남북 어디서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석촌동 고분하고는 다르게 개방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개방 시간이 이제 아침부터 일단은 10월까지는 20시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지금은 아직 지금 17시 조금 넘은 시간이라 그 조금 이제 그냥 해가 니엿니엿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들어온 건데 그래서 사실 요 주변 요 길들이 들어오는 길이 없어요. 없어. 지금 내가 저기 비추는 저쪽에 이제 올림픽 공원이 있었는데 여기선 이제 안 보이죠. 여기선 안 보이고 지금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 길로 와서 저기 앞에 사거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와 아무래도 여기서 그 뭐냐 한 블럭만 더 가면 그 송파나루 역이고 거기서 한 블럭을 더 가면 석촌호수 동쪽 호수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롯데월드 타워가 되게 크게 보이네. 뭐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보이고 네 사실 네 이 고분 뒤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뒤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이 바깥에 딱 한번 전망 구경해 보려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 약간 영상 뚝뚝 끊기는 감이 있어가지고 좀 짐벌은 있어야 되겠다. 오 근데 여기는 이게 요 밑에서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딱 그 입지 때문에 그런 건지 여기는 이제 그 무덤에 들어가는 길이 예, 딱 고여 있네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는 그 현재 막아놨고요. 그래서 사실 딱 이 안에 들어가면 딱 그 이제 돌방이 딱 있어요. 여기 보면 딱 이제 돌이 보이잖아. 여기서 더 들어가진 않을 건데 이제 저 안에다가 모셔놨다는 거예요. 그쵸. 좀 이제 저 안에 들어가면 무슨 되게 그런 무서운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사실 이제 그 여기가 이제 여기 이렇게 딱 고분 있잖아요. 이 고분 딱 그 건너편에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있다? 내가 여기를 사실 지난번에 그 촬영 파일들을 한번 그 다 파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파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파기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때 핸드폰 액정이 깨졌었거든. 액정이 깨졌어가지고 버튼 인식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그냥 근처에 대리점 그냥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런 그 서비스 센터가 여기에 하나 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한성백 지역에서 그냥 얼마만큼 걸어가세요 뭐 이렇게만 알려줘가지고 송파나루 역에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걸어온 거예요. 그냥 그 아마 방이동 고분 그 사거리 거기 있을 거예요 하면 좀 더 나한테는 쉬웠을 수도 있거든. 그래가지고요 사실 송파나루역은 여기서 한 블럭 더 가야 돼요. 심지어 저기는 언덕이에요. 저기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오르막이야. 어쨌든 그렇게 개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쪽 길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고분 한번 찍고 다시 이제 이 길을 따라서 그 이제 배명구 가는 길로 쭉 가다 보면요 그 석촌동 고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저쪽 여기 삼거리
저 송이로라는 길 절로 쭉 가면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가 나와요. 정확히는 내가 살았던 동네는 거기서 좀 더 가긴 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다녔던 성당이 저길 끝에 있어요. 저기 끝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성당 1990년대? 아마 95년? 96년? 그때 성당이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맞나? 94년에 완공됐나? 어쨌든 그때 내 기억으로는 그쵸. 그때 내 기억으로는 그 시대의 성당 되게 컸던 걸로 기억을 해.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복권 판매점이구나. 복권 긁을 돈도 없는데. 어쨌든 이 한성백제왕족길에서 이 가랑로의 특징은 그거예요. 진짜 그냥 동네길이야. 그냥 이 동네길을 그냥 쭉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뭐 좀 그냥 뭐 둘러보고 싶은 거 있었으면 뭐 쇼핑도 하시고, 아니면 뭐 중간중간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중간중간에 뭐 들어가서 요깃거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길거리예요.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쭉 이쪽으로 내려가면 송파사거리인데, 이제 여기서 좀 더 가면 가락 본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락 본동 시장이 있어요. 가락 본동 시장.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입맛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저기 뒤에 저기 이 건물 아나 모르겠어요. 엄마 손 쇼핑이라고. 이 엄마 손 쇼핑이라고 지금도 이 건물이 남아 있는 게 신기해요. 여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재래시장 거리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나 어릴 때도 여기 있었거든요. 나 어릴 때부터 저기 엄마 손 쇼핑은 있었는데 참 이 끈질겨. 그러니까 뭔가 없어지는 곳은 없어지고 남아있는 곳은 남아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요 송파구의 특성은 그래. 여기 송파구는 보통 그래서 아예 위례 신도시처럼 싹 다 갈아 엎어진 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그 앞에 바로 동네는 거기는 아예 그냥 동네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어떤 블럭은 남아있고 어떤 블럭은 아니 그냥 싹 다 엎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문정동 법조타운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내가 어릴 때는 그냥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냥 논밭이었어. 근데 거기가 이제 그 뭐냐 동부지법 들어오고 법조타운 들어오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냐 그 가든바이브 생기고. 참 이게 세상 일을 모르는 거야. 세상 일을 모르는 거고 언제 어떤 게 없어지고 어떤 게 들어오고 그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걸어가서 아마 오른쪽으로 꺾으면 이제 백제고분이 이제 석촌동 고분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가랑로에서 여기 요 길을 따라서 아마 여기가 석촌로 식 옆길? 뭐 어쨌든 그 조금 약간 큰 길이 있어요. 자막으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석촌 주민센터. 여기가 석촌이라는 순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여기가 돌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어두워져가지고 지금 불이 켜졌는데, 여기 이제 돌마리 도서관이 같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석촌 돌마리인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백제 초기 고분이 있어요. 예, 백제 초기 고분이고,
여기도 문이 열려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봐요. 뭐 지금은 뭐 그렇게 어둡지 않으니까, 아니다, 지금은 많이 어두워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카메라에 빛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백제 초기예요. 아까 방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가 웅진으로 가기 직전 시대, 아니면 그 중간에 한강 유역을 잠깐 차지했다가 신라한테 뺏긴 시기, 뭐 그때쯤으로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석촌동고부는 그 근초고왕 시대 생각하면 돼요. 백제 초기. 그래서 지금도 여기 이렇게 돌무지 무덤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가 돌마리가 된 거예요. 돌마리가 됐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백제 초기, 아무래도 이제 그 뭐냐,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고구려에서 왔다는 걸 뭔가 그 뿌리는 갖고 있었던 거야.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는 약간 그 고구려식의 약간 무덤 양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무덤의 안팎을 전부 다 둘러싸운 고구려식 무덤이 여기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 내부는 흙으로 채우고 바깥에는 돌로 포장한 약간 이제 그 고구려식하고 백제식이 약간 퓨전이 된 그런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아직 빛이 좀 남아있을 때라서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그래서 그 초기에는 진짜 그 고구려 양식을 거의 본따 왔듯이 진짜 이렇게 그 돌로만 딱 그 묻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돌무덤으로 만든, 그리고 여기 무덤 규모만 봐도 엄청나게 크죠? 이게 그 고대 군주들의 무덤은요, 그 왕이 뭐 제위가 길었거나 아니면 뭐 권세가 컸어, 그러면 그럴수록 무덤이 커요. 근데 이제 백제에서 제일 잘 나가던 때가 근초고왕 때였거든. 사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봐서, 그리고 이제 그 나름 이제 그 시기를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발굴하는 분들은 알 거야. 그래서 이 무덤이 이 삼호분이거든요. 이 삼호분은 근초고왕 시대의 무덤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근초고왕 시대의 무덤인 걸로 그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무덤들은요, 약간 그 흙으로 덮은 거는 백제식이고 이 옆에 돌로 포장한 거는 약간 고구려식이야. 그래서 약간 요 무덤들은 조금 네 근초고왕 그 다음 시대의 그 무덤들인 걸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근초고왕 이후 백제 왕들을 보면 이제 근초고왕 아들이 금구수왕이었고, 그 다음에 금구수왕의 아들이 침유왕하고 진사왕이 있었어요. 근데 침유왕은 재위기간이 진짜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진사왕도 몇 년 안 됐고, 그리고 아신왕은 조금 길었다. 그래서 근초고왕 다음에 좀 그나마 재위가 조금 기간이 있었던 한성백제 시대의 왕은 뭐 금구수왕 아니면 뭐 아신왕. 근데 아신왕도 사실 광개토태왕하고 전쟁하다가 광개토태왕보다 먼저 죽었을 거야. 그래서 아마 아신왕의 태자인 전지왕이 그 무덤일 수도 있다. 네, 추측이에요. 정확하게 밝혀진 거는 없고, 좀 이제 뭐 왕의 무덤이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뭐 확실한 거는 근초고왕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무덤들이다. 그리고 지금 저기 뒤에 뭐가 무덤이 하나가 막혀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아직 지금 그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는 돌포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발굴이 진행 중인 무덤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무덤들은요, 좀 약간 그 뒷시대에 만든 무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석촌동 3호분 북쪽 뒤쪽에 약간 이제 북쪽으로 나 있는 이 골목, 아니 골목길이
여기가 포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아. 여기 바닥을 이렇게 깔 시간에 차라리 다른 포장을 하지. 왜 이렇게 깔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세금을 이딴 데 안 썼으면 좋겠어요. 다른 좋은 일에 써야지. 어쨌든,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이제 석촌호수가 나와요. 석촌호수가 나오는데, 사실, 그, 이제, 한성 백제왕도길은 석촌동 고분에서 끝나요. 그래서, 뭐, 석촌고분역이나 석촌역에서 그냥 뭐 집에 가실 분들 가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굳이 석촌호수 쪽으로 더 걸어오는 이유는, 사실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삼전노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일종의 보너스 클립이에요. 네, 이제 석촌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뭐 제가 컨텐츠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원래 여기 석촌호수는요, 옛날에는 한강 본류였어요. 한강 본류였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흔적을 볼 수 있죠. 인공호수가 아니에요. 자연호수인데 그냥 여기다 둥만 쌓은 거야. 근데 이제 원래 요 자리가 한강의 본류였고, 1925년에 을충년 대홍수로 인해서 한강 본류가 그 신천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롯데월드 쪽이 원래 신천동인데, 네, 저기 잠실대교 쪽으로 한강 본류가 바뀌게 됐고, 그리고 여기 이제 물길이 막히면서 자연스럽게 석촌 호수가 됐죠. 근데 이제 그 지금은 그 이제 막혀 있으니까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제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막 여기 막 오리도 꽤꽤꽤 그냥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석촌호수에 그 저기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여기 배 타고 한번 그 탈 수도 있거든요. 참 지금 시국에 시국인데, 그래도 아마 거리두기 때문에 아마 좌석은 띄어앉았겠죠. 지금 저기 번지드롭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여기 번지드롭 있고 여기 자이로드롭 있고. 원래 번지드롭이 실내에 있었는데 그 여기 밖으로 옮겨온 거 알죠? 어쨌든 지금 시국이 시국인 와중에도 참 이 롯데월드는 돌아가네요. 아, 부럽다. 사실 나는 좀 놀이기구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놀이기구 별로 안 좋아하니까 좀 그냥 혼자 와서 뭐 굳이 뭐 탈 게 있나요? 아니면 뭐 내가 뭐 그렇게 퍼레이드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뭐 네 자연스럽게 놀이동산 잘 안 오게 됐는데, 근데 이제 나는 요즘은 놀이동산 주로 게임을 하죠. 롤코타에 좀 빠져가지고 롤코타 컨텐츠를 제가 요즘은 가끔씩은 하는데, 그래서 좀 그래 이제 그 놀이동산 게임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놀이동산을 좀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가서 타지는 않아요. 네, 석촌호수 서쪽 호수를 건너와서 여기 이제 그 롯데월드 옆에 여기에 보면 이제 삼전도비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한성 백제왕도길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뭐 여기는 이제 그 우리 구류기의 역사죠.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이제 1936년에 겨울에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1639년 네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래 다음 해에 이제 삼전도 나와가지고 이제 그 군신 의례를 하게 되죠. 그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그 바닥에 떨구고. 그래서 그 이제 홍타이지에 대한 내용을 그 앞면에는 만주어, 몽골어, 뒷면에 한자 뭐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요, 여기 이제 받침돌만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저기 받침돌만 남아있는 게 하나 있는데,
원래는 조그맣게 뭔가 하나 만들었는데 그 청이 욕을 한 거야. 이거를 비석이라고 만들었냐. 큰 거래, 큰 거 해라. 그래서 옆에 채워진 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삼전도비가 쭉 세워져 있었어요. 세워져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두 개가 크기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 여기는 조금 작고, 이게 조금 더 크죠? 뭐, 이것도 비석이냐, 큰 거 세워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큰 거를 세웠었는데, 원래는 이제 청일 전쟁 때 청이 일본한테 지면서 그 이제 그 우리나라가 국제 이제 그 전까지는 청하고 계속 군신 관계에 있었는데 그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그 조약의 내용에는요 그 뭐냐 이제 조선이 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주 국가다 약간 이게 명시가 됐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청이 간섭하지 못하게 그냥 떼버린 거예요. 그거고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 그 삼전도비는 땅에 묻어버려요.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 일제가 우리나라 먹어버리고 나서 다시 세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 이후에 그 자유당 정부가 그 땅이 다시 묻어요. 땅이 다시 묻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나버려가지고 쫙 드러나니까 이런 이제 우리에 있는 굴욕적인 역사도 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쨌든 송파구 어딘가가 세워놨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그래도 원래 위치는 최대한 고증을 해서 세워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원래 이제 처음 있었던 데가 그 한강 본류가 원래 이쪽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석촌호수 서쪽에 있었는데 그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세울 공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땅이 넓은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야. 서호 쪽에 넓은 곳이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 삼전도비는 지금 롯데월드 옆에 세워지게 됐다. 롯데월드 바로 옆에 삼전도비가 만들어지게 됐다. 사실 좀 더 밝은 시간대에 여기까지 도착을 했으면 좋으련만 사실 지금 오늘 지금 촬영만 지금 몇 번째 하는 거고 사실 이거 하나 다시 찍자고 또 낮에 다시 오기도 또 귀찮아서 그냥 오늘 여기서 퉁 치려고요. 사실 뭐 그렇게 그쵸 그 뭐냐 찬란한 내용도 아니고 이거는 여기 이제 삼전도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돌면 롯데월드가 있어요. 롯데월드몰이 있고 그 롯데월드몰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롯데호텔 있고 여기 이제 여기서 잠실 광역활성센터로 해가지고 잠실역으로 그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내려갈 수 있는데 네 사실 여기서 건너서 잠실역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도록 하겠어요. 지하로 걸어 내려가도록 하겠어. 1시 반까지 여기 열어놓네. 잠실역 환승센터인데 어쨌든 아니,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막 말없이 되게 조용해가지고 그냥 되게 조용한 데 와가지고 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네 여기로 들어오면 지금 아무도 안 다녀요. 완벽하게 거리두기가 되지. 네 어쨌든 한성백제왕국길 더하기 삼전도비까지 오늘 하루에 다 끝내지 못했는데 사실 한번 완주는 하고 싶었어요. 이 컨텐츠로 완주는 하고 싶었는데 네 어쨌든 뭐 달성을 하게 됐네요. 아, 사람들 들어오긴 하는구나. 여기가 아 여기 버스 정류소 2에 1 정류소구나. 어쩐지 그래서 완주는 하고 싶었기에 이쪽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좀 사실 제가 이동
지금 현재는 송파구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하루 안에 뭔가 완주를 할 순 없고 제가 뭐 습관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에 좀 끊어서 촬영하고 뭐 그런 건 있어요. 사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그 공모전에 그 출품할 장소도 있었고 물론 아마 망할 것 같지만 네 별로 기대는 안 해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몸촌 투정까지는 좀 촬영은 좀 서두른 점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 이제 몸촌 투정이 끝났었기 때문에 거기가 공간이 제일 넓잖아. 그래서 이제 그 고분군 촬영 이런 것까지 하려고 좀 오늘 일부러 약간 좀 역사를 잡고 그 온 것도 있어. 예. 그래서 좀 그냥 일단은 좀 뭔가 긴장이 좀 풀렸고요. 사실 좀 되게 그 가락로 구간은 그냥 약간 시장길이고 좀 이게 그 중간에 그 고분로는 이제 공원이 되고 고분하는 공원이 되고 뭐 풍락토성이라든지 몽촌토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사실 정말 공기 좋으면 그냥 마스크 벗고 딱 걷고 싶은 그런 길인데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잖아. 사실 좀 못 벗고 걷는 게 솔직히 많이 답답하고요. 글쎄요. 그래서 사실은 마스크 벗고 걸어야 하는 게 딱 좋긴 한데 그 언제까지 그때를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냥 마스크를 쓰고 좀 걸었고요. 네. 그러면 근데 지금 겨울 이제 약간 가을 돼가지고 이곳으로 갈아입었더니 또 걸으니까 덥네? 또 이거 입고 걸으니까 또 나름 덥네요. 그렇고요. 네, 저는 솔직히 이제 지금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고 있어서 제가 올해 중에 그 야외 촬영 컨텐츠를 또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좀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외 컨텐츠를 많이 못해서 그러는데 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책 좀 구경하러 가야죠.